짜잔, 웬 다람쥐 한 마리가 매장으로 왔는데 한국 땅 야생 다람쥐의 그 전형적인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. 사실상 보호소에서 얘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면 골절상이라는 게 그렇게 막 이 설치류들한테 작은 부상은 아니라서 제가 보기 양쪽 다리가 둘 다가 망가졌으니까. 자, 안녕하세요, 남자입니다. 아! 자, 급하게 매장에 이제 어떤 동물이 왔거든요. 이 친구를 이제 보호센터로다가 이제 보내기로 했는데요. 그 보호센터에서 오기 전까지 이제 어떤 친구가 왔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특별히 뭐 멸종위종이라던가 보호종 이런 건 아니고요. 야생에서의 뭐 채집 이런 거는 불가능한 종이거든요. 1년 내내 겨울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시기에는 좀 흔히 볼 수 있는 종이긴 한데요. 근데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얘들을 보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. 자, 잡아주세요. 밀봉이 아주 딴디하게 왔는데 너무 향이? 네. 향이 잘생겼어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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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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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먹을 자격이 없어. 하여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. 짜잔, 웬 다람쥐 한 마리가 매장으로 왔는데 한국 땅 야생 다람쥐의 그 전형적인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. 보니까 이 다람쥐들이 이제 항상 잡히면 애들이 문제가 되는 게 신는 데가 되게 빠른 종인데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있는 동안 애들이 밥이나 물을 못 먹어서 이제 탈수에 걸리거나 영양 부족 이런 걸로다가 이제 탈진해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데리고 있다가 최대한 빠르게 보호소로 다 전달을 할 건데요. 일단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확실한 건 이 뒷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. 지금 시기 이제 새들도 이 소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가 다니면서 온갖 동물들을 다 이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그중 제일 안타까운 거는 새들이 한참 이소를 하고 있을 때 그냥 애들이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부모한테 버림받았겠거니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좋은 마음이겠지만 애들을 데려와서 치료를 하겠다거나 막 저희 매장으로 연락 주셔서 데려가 달라니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한 열에 여덟이나 아홉 정도는 어미가 그 주변에 있으면서 애들을 이제 막 그 주변으로 좌표를 찍어서 오라고 하고 하면서 이제 사냥을 뭐 가르쳐 준다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미가 어딘지 모르니까 새끼들 그냥 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경우에 이제 새들은 죽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막 다리나 날개나 이런 데가 막 부러졌는데 사람들이 일단은 막 집으로 데려가고 나면 치료를 해주겠다고 멋대로 만지다가 이쪽 부분에 문제가 더 크게 생겨서 애들이 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사실상 개인이 치료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약간 흥부와 부러진 제비다리 붙여주는 거 그건 동화니까 가능한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. 궁금하면 손가락을 이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한번 억지로 맞춰보면 그게 붙지가 않잖아요. 그것과 비슷한 개념인데요. 또 지금 다람쥐를 이렇게 막 오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온도 유지를 해줘야 돼요. 얘들이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. 온도를 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배딩이라도 좀 깔아줘야겠다. 아, 우리 전기방석 있지? 네. 전기방석을 해주면 되겠다. 붙일 수 있어. 전기방석을 좀 깔아줘. 햄스터 배딩을 좀 많이 사놓고 잘했다. 햄스터 아직도 제 매장에 있습니다. 사람들이 제 햄스터 영상 안 올리니까 얘를 무슨 뱀밥으로 준 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따... 어떻게 표현했더냐? 한 이 정도 많아졌어요. 햄스터가 아니라 그냥 얘는 저게 뭐야 금정녀 보도블럭 들추면 나오는 그 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옛날에 그 귀여움은 찾아볼 수 없고요. 그냥 덩치 큰 쥐 한 마리가 됐어요. 다람쥐들이 워낙 내적 친밀감이 높잖아요, 한국인들은. 그래서 애들 발견하면 귀여워서 맨손으로 만지려는 사람들인데요. 좋은 자세예요, 사람들이. 이렇게 무모함이라는 게 있어야지 발전이라는 게 있는 거지. 얘한테 한번 물리면 손가락에 빵꾸 제대로 나거든요. 뒷다리가 이쪽이 확실히 부러졌네요, 여기가. 지금 보면 소변을 바닥에 놓은 상태로 다 이동을 못했잖아요. 옆으로만 살짝 치워줄게요.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상태려나? 김빈 사람만 줘볼래, 미철? 저희 매니저가 현수 매니저가 자주 먹는 거거든요. 미러미라고. 미러미라고. 먹은 거 아니면 던진 거야? 미친 거 아니야? 자, 한번 먹어볼래? 이제 먹지 못하겠지. 화난 것 같아.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는 괜히 막 애를 케어하겠다고 막 이것저것 다 준비할 필요 없이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보호소로 다 보내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. 아니 다 컸어. 덩치 커. 물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자, 한번 먹어봐. 주사기 한 번만 줘봐. 마시기 힘들어 보이네. 그 새들 같은 경우에는 탈진이나 탈수로다가 얘네들 힘들어할 때는 이온 음료를 이런 식으로 다 급여를 해줘도 괜찮거든요.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아니
정도까지만. 배딩은 깔아준 이유가 체온 유지하고 애들이 배설물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최소한이라도 흡수를 해주게끔. 왜냐면 애들이 오줌을 쌌는데 이동을 못하면은 이 생식기하고 엉덩이 주변으로 다 오줌이 가득하게 찐득하게 눌러붙거든요. 그럼 애들이 2차 감염이랑 두 번째로 이제 또 체온 저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해줄 수 있게 딱 이 정도만 깔아줄 겁니다.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처치는 이걸로 마무리 끝. 그 이상 괜히 하겠다고 막 오버를 해봐야 얘한테 도움되는 건 없긴 하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전화를 하는 거죠. 진짜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저는 웬만하면 119에 신고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. 왜냐면 119는 그래도 사람을 좀 뭔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공기관인데 거기에 막 사방팔방에다가 무슨 뭐 고양이가 어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잡아달라니, 뭐 새가 뭐 어디 있는데 뭐 해달라니 막 이런 연락 계속 하시면은 진짜 피해봐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기니까 꼭 동물은 동물과 관련된 기관에 전화하시길 바랄게요. 그거 아니야? 나 저번에 쏙독새도 맞았어. 쏙독새. 쏙독새. 그게 뭐예요? 그 약간 부엉이 같이 생겼는데 꽤 커. 한 요 정도 되는데 걔도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보호소로 갖다 줬어.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닫은 다음에 온도 유지만 할 수 있게끔 해주고서는 이 상태 박아놨다가 이제 바로 보호소 분들이 오시면은 전달을 할게요. 탈수가 너무 심해서 최소한의 물만 좀 먹여놓을게요. 엄청 먹는데요 물? 많이 주지 마. 적당히 만 아, 좀만 더 줘. 좀만 더 줘. 이온 음료 없지 우리? 네. 소리가 바뀌었어. 맑고 청한 소리로 바뀌었어. 아까 전에는 거의 발정난 미어캣 같았었는데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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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밥도 먹지 않을까? 어? 어, 질 안 좋은데. 아니야, 밥은 지가 먹고 싶을 때 먹게 나. 너 밥 안 먹어도 일주일은 살아 너도. 근데 물 안 먹으면 일주일 못 살아. 그만. 눈빛도 약간 표독스러운 것도 좀 바뀌었어. 일단 최대한 조심스럽게 내려놔야 돼. 다리가 진짜 완전히 나갔다. 아, 다리가 진짜 제대로 부러졌구나. 사실상 보호소에서 얘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골절 이상이라는 게 그렇게 막 이 설치류들한테 작은 부상은 아니라서. 제가 보기 양쪽 다리가 둘 다가 망가졌으니까 일단 그 이상의 치료는 제가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억지로 밥을 준다거나 이런 건 포기하고 이렇게 닫아놓고 내일 보고서에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. 그렇죠. 여기 이제 그 전기방송만 좀 해주세요. 지금 이렇게 장판을 밑에다가 뭐 좀 깔아가지고 여기 리빙박스 딱 닿게끔 해서 장판 틀어줬고요. 이제 여기 안에다가 더우면은 이동할 수 있게 반만 닿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있겠습니다. 딱 땅콩 팔고 들어갔네. 자, 반갑습니다. 다정한 남자입니다. 지금 여기 숙소인데 지금 롬보데라 방패사마귀가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. 이제 주로 유럽에서는 한 마리당 한 10만 원대 정도 분양되는 사마귀인데 웬걸 숙소 앞에서 그냥 발견을 해버렸어요. 얘네들이 나름 잡기 힘든 종도 하나거든요. 방패사마귀라 해서 이 등에 있는 등갑 있잖아요. 가슴판 사실은 이쪽이 방패처럼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방패사마귀라 부르는 종이에요. 이런 애들이 또 키우기가 재밌거든요. 국내에서는 이제 사마귀 사육이 불법인데 주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다양한 사마귀들을 키워요. 꽃사마귀나 낙엽사마귀, 뭐 나뭇가지 사마귀, 방패사마귀, 드래곤 사마귀 종류들이 많은데 근데 키우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. 또 얘네들이 딱히 환경을 해야 하는 종들도 아니어서 그냥 가정 내에서 키우면서 이제 식물과 같이 뭐 사육을 하면서 벌레나 뭐 초파리 이런 것들을 먹이면서 사육을 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. 생각처럼 막 애들이 뭐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식물이랑 좀 조화롭게 잘 키울 수 있고 또 활동량도 나쁘지 않고 먹이도 잘 받아먹고 그래서 이 보는 재미가 쏠쏠하긴 한데요. 얘네들 키울 때 또 매력적인 점 중 하나가 새끼에서부터 성체까지 또 순식간에 자라나거든요. 그런 모습 보는 것도 재밌고 또 사마귀라는 종들이 예상보다 이쁩니다. 생각보다 종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 화려한 종들은 진짜 막 분홍색 하얀색 이런 색깔을 띠기도 하고 얘처럼 좀 멋있는 그 외형을 자랑하기도 하는데요. 한 가지는 좀 애들 호전 이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쥐게 되면은 애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물 수도 있기는 해요. 그럼 꽤 아프거든요.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고요. 얘는 그렇게 막 호전적이진 않네요. 성별은 암컷이네요. 태국에서는 진짜 이것보다 한 두 배는 더 큰 사마귀도 있긴 한데 걔네들은 시장 자체에 워낙에 분양이 매물이 없다 보니까 관찰도 힘들고 그래서 소개를 하기 힘든데 롬보데라 이 방패 사마귀는 제가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로다가 소개를 하게 됐네요. 우리 근처에 메뚜기나 뭐 이런 거 죽은 거 하나 있나? 짖고 있어.
지금도 메뚜기 한 마리 잡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 먹거든요. 제 손에서 이렇게 뒤집혀 있는 상황에서 밥을 받아 먹잖아요. 나름대로 귀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일본 내에서도 얘네 분양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나름 인기 있는 종이긴 한데 현지에서는 그냥 사마귀고요. 국내에서도 곤충 시장에서 언젠가 이런 사마귀들을 키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근데 가끔씩 한국에 딸려오기도 합니다. 어떻게 딸려오냐면은 뭐 나무 껍데기라던가 뭔가 물건 뭐 화물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하면은 얘네 알집이 그런 나무나 목재에 붙어가지고 딸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최근에도 화훼 단지에서 얘네 알이 한번 딸려 들어와가지고 부활을 했던 적이 있긴 한데 사실 뭐 따지자고 보면 거의 뭐 매년마다 막 수십 번씩 이렇게 발견되긴 하는데 다행히 안타까운 건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? 다행이죠. 국내에서 자생이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잠깐 부화해서 활동하다가 금방 다 죽어버려요.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애들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. 아무튼 국내 곤충 시장에서 이런 종류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. 나름 멋있게 생긴 종입니다. 메뚜기 이제 그만 놔라, 안 먹을 거면. 자꾸 덤비네 이게. 호전적이긴 하다. 제 얼굴 올릴까요? 응? 제 얼굴 올릴까요? 네 얼굴 올린다고 여기다가? 아니 얘 다시 그런 식? 아, 얘 사진을? 필요 없어. 크기. 아, 사막이 병 걸리니까 싫어. 자, 가자, 벌레 잡으러 가자. 자, 감사합니다. 평바. 아,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장면 한번 보여드려야겠다. 진짜 이거 발견하면은. 이거 어떻게 찾냐. 안 보여. 진짜 안 보이네. 아, 빨리 벌레 잡으러 가자. 자, 감사합니다. 평바!